안녕하세요, 회원님. 오늘은요,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조명에서, 제가 요새 사실은 약간 조명에 조금 피리받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조명 쪽으로는 할 일이 얘기도 많고, 할 일도 사실 많아요. 이것도 제가 이번에 중국에서 개발했다기보다, 이제 자꾸 한국에 선보이는 거죠. 대나무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도자기로 만든 조명인데요. 소리 들리려나요? 이건 도자기로 만든 조명이고, 이거는 대나무 벗겨서 만들어낸 조명이에요. 그래서 조명이 제가 왜 지금 말씀을 좀 종종 드리냐면, 저는 실내 조명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 아마 정원에 관련돼서 얘기 들으시는 분들은 나중에 귀 기울여서 몇 번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이제 일반 전원주택으로 갔잖아요. 농촌에 전원주택을 갔는데 밤이 되면 칠흑같이 어두워요. 그 어두운 공간에서 조금 밖에 한두 가운데 등이 있으면 마음의 안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정원 조명이라는 어떤 단어로 제가 여러 말을 쓸 텐데요. 사실 저희가 특허도 나와 있죠. 솔라셀, 태양셀로 낮에 충전을 했다 밤에 한 8시간 정도 돌 속에서 빛이 나오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아마 이런 것도 제가 선보일 거예요. 그래서 전원주택이나 시골의 어두운 공간에 전기가 들어가기 힘든 공간에 시공하는 거, 이런 거를 제가 조금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 대나무 등 설치하는 거를 시간이 나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오면 보이려나요? 위에 저기 시공해 놓은 게 있는데 보일까? 땡겨지니? 네. 네, 저거 그냥 저희가 지금 타일 시공하고 있어서 잠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대나무 갓등인데요. 보시면 대나무로 만든 거예요. 아마 저희가 아직 판매는 안 하는데 이걸 선보일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거는 야외도 또 일편으로 가능하거든요. 정원 같은 데서도. 그래서 이게 오면 아주 간단합니다. 소켓이 다 이렇게 돼 있어서 소켓을요 여기다 넣고 이걸 밖에서. 자, 영상이 잠깐 끊어져서 소켓이 되면 이 소켓을 넣고요. 여기다 넣고 이쪽에서 반대편에서 그냥 조여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1차 소켓은 이렇게 해서 네, 들어가 주고요. 여기는 요즘 또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게, 요즘 LED가, 이건 국산이에요. 요즘 LED가 발달돼서 아마 저희가 그래요. 요거는 전기도 들고 안전하잖아요. 요즘 요런 게 한 3,000원? 3,500원 밖에 안 해요. 물론 전기도 들고 조금 안전하지요. LED등 자체가. 그래서 요거를 비추면 되고, 그냥 요 등은 다 구조가 대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 판매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두 개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가상 샘플 시공을 해놨는데요. 이거를 요 등이랑 저희가 두 개를 설치를 지금 하겠습니다. 이건 뭐 선 하는 거는 안 보여줘도 저거 되고요. 저는 이제 천연 등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 편이에요. 일반 인조로 만들어지고 이런 거보다도 등이 천연 자재로 만들어진 갓 같은 거 있잖아요. 한지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 감성을 많이 자극시키기 때문에 그런 등들이, 요거는 샘플이에요. 저희가 어디다 쓰이는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고, 이제 저희가 자꾸 추진하는 게 정원 입구나 들어오는 집 입구 있잖아요, 시골에. 요런 입구에 들어가는 등을 제가 계속 좀 개발을 해드릴 거예요. 물론 해외에는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집, 시골 같은 데서 집 들어가는 등 같은 게 그런 게 발달이 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선을 많이 보이려고 하고요. 이게 이제 일종의 그런 거예요. 제가 불을 켜놓고 나면 좀 보이실 텐데요. 선생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매일 이러고, 네, 매일 이러고 놉니다. 오늘은 그냥 뭐 찍어야 되는 게 많아서 이렇게 해서 요거는요, 요 등은 여기 내추럴 요런 등으로 할 거예요. 요 등으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등이 비춰지면, 우선 요거는 완성보다 지금 가상 조금 샘플 테스팅이라서
아이디어만 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얻으시라는 뜻에서 이 정도면 높이 될라나? 될 것 같아? 네. 오케이. 사실 여기가 저희가 여기도 공간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하고 나중에 산은 이 대나무 속으로 다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전시 공간인데 조금 전시 등이 좀 모자라요. 아까 철사를 아이가 철사 났나? 오케이. 이걸로 여기다 고정을 잠깐 시켜놓고. 고정을 시켜놓고 보여드리기만 합시다. 아, 잠시 이렇게 보여드릴 거고요. 좀 등 자체가 내추럴하잖아요. 느낌이.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이런 느낌을 제가 이런 느낌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아까 또 만들었어요. 제가 일반적으로. 자. 테이블 가위가 잠깐만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만 드릴게요. 테이블 가위를 이쪽에 놨나 보구나. 저기 손이 있어. 어? 여기 있어? 여기 됐다. 이거를 여기 등을 만들었듯이 여기 야외에 이 정도 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좀 이따가 어차피 뜯어내야 돼요. 그래서 짜잔, 이제 불을 켜봅니다. 불을 켜봅니다. 이제 어떻게 나올까요? 나왔어? 네. 오케이. 요게 이렇게 그냥 정원 있구나 이런 데다 달아놨으면 괜찮을 것 같고, 요게 지금 제가 좀 야심차게 실내외로 조금 해서 이제 적용시키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금액 대비 괜찮아요. 이런 등들이. 사진 괜찮게 나오니? 네, 나오네. 자, 오늘은 2탄이었어요. 2탄이라기보다 제가 요즘 조명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상태여서 우리 고객님들이 조명에 대해서 어떤 이쁜 조명 이런 거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는 실내 조명은 많이 있잖아요. 무드 조명도 그렇고 이런 거는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분야가 대부분이 아니고, 저는 천연 자재로 만들어지는 게 많이 있어요. 대나무도 있고 도자기도 있고 예를 들어 돌도 있고, 그래서 천연 자재로 만들어지는 돌의 등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선보여 드리고 할게요. 제가 아는 지식만큼. 저는 뭐 전기쟁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영상을 찍다 실수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 아량 있게 봐주시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인테리어는 서로 소통하면서 아이디어를 갖춰서 서로가 좋은 걸 연구해 나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대신에 안정성이 항상 검증이 되면서 가야 되겠죠. 아마 다음 편이 중요한데, 다음에 시골의 석등이 안에서 로드 태양 셀로에서 낮에는 충전을 시키고 밤에 한 8시간 정도 등이 켜지는 거를 제가 계속 몇 가지 선보여 드릴 거예요. 가격도 좀 굉장히 내려갔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그런 나이가 먹으니까 사리도 잘 들려요. 아, 이게 세월에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에 어쩔 수 없고. 그래서 밖에 정원에 이렇게 전기 설치 안 하고 조금 너무 적막한 거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등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 재즈맨이저는 실내 어떤 등에 대해서 잠깐 찍어드렸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릴게요.